가자가 다 필요 없어지. 뭐라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온다. 갑시다. 다 결정돼. 그 사람 문자 됐고, 그 사람 됐고, 그 사람 됐고, 제가 가서 새우 통으로 가져가. 야,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다리입니다. 아, 오늘 포인트랑 장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와 있는 곳은 거제 금포에 있는 금포 해상 콘도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10명 이상 묵을 수 있는 이제 1박 가능한 그런 포인트고요. 그동안 해상 펜션 많이 갔는데 조가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가장 확실한 조가 있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보시면 자, 맞은편에 바람 불어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양식장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양식장이 엄청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게 항상 밥을 주니까 양식장 주변에는 고기들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식장 주변에 있는 해상 콘도고요. 뭐 들리는 말로는 여기서 뭐 감성돔이나 뭐 참돔 이런 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 쓰는 장비는 여기 카고대 유앙 카고 마스터 480대고요. 릴은 울테그라 5000번, 21년식 5000번 릴입니다. 원줄은 모노라인 5호 썼고요. 여기 보시면, 채비는 여기 카고, 미끌림이 있을까봐 이렇게 역줄 채비에다가 여기 보시면, 목줄은 카본 4호줄,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5호에 미끼는 참깨찌렁이, 곰무시 써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침 때문에 간다. 말치 꼬치 치고 있네. 말치 뭐 애매하지. 꼬치 치 나요. 말치 치 새끼 같아. 네, 다이렌입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낚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여기가 낚시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옆에 이제 양식장도 있고 뭐 조갈 제가 하긴 했는데 돌돔이랑 잠깐 잘 올라와서 지금 왔는데 오늘요. 오늘 고기는 예, 손 씨하고 이렇게 자칼님이 이렇게 눈부신 화력으로 요런 그래 눈물 나죠. 이런 애들을 잡았습니다. 전갱이는 쓸만한데 어차피 뭐 다 방생이고 여기 이거는 꽃지치 아니고 말지치는 금어기인데 이거는 말지치 아니고 일반 쥐치거든요. 이거 드셔도 되는 거니까 이거 오실 때는 만약에 오시려면 그 카드채비 있잖아요. 쥐치 카드채비 그거 해오셔가지고 미끼로 멸치내기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다 방생해주고요. 그리고 몰락도 잡았는데 다 방생입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10인용이고 자 안에 들어보시면 이렇게 주방 겸 거실입니다. 예, 연식은 좀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면 여기 싱크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온수기 있으니까 뭐 뜨신 물 나온단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랑 밥 할 수 있는 곳 있고 그리고 화장실 겸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인데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요. 생각보다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TV 스카이라이프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펜션 이런 거 다니는 거 공짜로 다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돈을 다 드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뭐 좋은 곳들 그리고 좀 별로 아쉬웠던 그런 점들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봐주시고 제 생각에는 여기 너 이제 그냥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또 낚시도 하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아쉽게 못 잡았지만 앞에 그냥 원투만 치셔도 돌돔이랑 참돔 꾸준히 올라오는 거 제가 확인하고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좋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여수 가서 진짜 멋진 녀석 잡아서 제가 또 시원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